자, 최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따라서 그 최적 알고리즘에 근접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바로 LRU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과거 정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거를,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거, 이 부분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사용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유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밑에 이 제가 방금 얘기한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least recently used, 가장 최근에 최소로 사용됐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기법으로 알고리즘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레퍼런스 스트링은 7012 01이 순서로 가고요. 처음에 701의 페이지 폴더가 당연히 발생할 거고, 이 시점에서 2를 갖다가 불러와야 될 시점에서 보면 지금 교체 대상이 7번, 0번, 1번 있는데 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거죠. 현재 시점으로 보면 어때요? 7번이 가장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번을 지금 희생을 하고 2로 바꿨습니다. 0번에 대해서는 페이지 폴더가 없고요. 3번에 대해서 봤더니 지금 현재 페이지가 없죠. 그래서 3번을 페이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누구를 희생할 거냐? 2번, 0번, 1번 중에. 그래서 봤더니 3번이라고 페이지 폴더라는 시점에서 보면 0번이 가장 최근에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2번, 1번이 가장 최근에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1번을 희생을 합니다. 3으로 교체를 하고요. 앞에 옵티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뒤로 가보면 0번은 페이지 폴더가 없고요. 4번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4번도 페이지 폴더를 했는데 누구를 희생할 거냐? 가장 최근에 0번이 이용이 됐고, 3번이 이용이 됐고, 2번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용이 됐구나. 그래서 2번을 희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수행을 했더니 페이지 폴더가 12번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이 LRU 기법의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레퍼런스 스트링이 요거에 대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이 일단 현재 이 기준으로 봤을 때 LRU 방식이 상당히 옵티말에는 근접하면서 피풋보다는 성능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개념은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그러면 최근에 사용이 됐는지 그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결국은 구현을 해서 실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구현할 거냐? 구현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구현 방법은 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 페이지마다 어떻게 카운터를 다 두겠다는 거죠. 뭐좀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겠지만 그 카운터 값을 둬 가지고 그 페이지를 액세스 페이지가 액세스 되는 그 시점, 그 페이지에 접근이 됐던 시간들을 시스템 클럭을 복사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페이지 폴더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각각의 페이지마다 이 클럭 값이 다 저장이 돼 있겠죠. 가장 최근에 접근한 그 값들이 다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현재 클럭 타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카운터에 그 페이지를 희생으로 삼으면 우리가 지금 구현하려고는 LRU에 근접할 수 있다. LRU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스택은, 그 페이지 넘버를 스택의 요소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 요소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페이지가 액세스가 되면 그 페이지를 그 스택의 맨 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탑에 그럼 희생을 누굴 시킬 거냐? 뒤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겠지만 그 스택의 맨 밑에 있는 페이지를 희생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서치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액세스가 될 때마다 그 페이지를 페이지 넘버에 대한 요소를 스택의 맨 앞으로 맨 윗부분으로 올리는 그런 탑으로 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LRU하고 이 OPT 방식 같은 경우는 옵티멀 방식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블레디의 어떤 변칙 형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는다. 즉 프레임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페이지 폴트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뭐 특징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카운터는 이해가 될것 같고요. 스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레퍼런스 스트링입니다. 470710121127112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레퍼런싱이 되는데, 현재 밑에 그림이 지금 두개 보이시죠? 근데 여기 A 시점에, A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스택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스택의 그림을 봤더니 현재 우리가 이 프로세서 사용하는 프레임의 개수는 다섯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레퍼런싱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그런 과정인데, 스택의 맨 윗부분을 봤더니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근에 사용된 프레임이 2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A가 현재 시간 A라는 시간에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게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1, 그 다음에 0, 7,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꾸로 각각의 그 페이지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7이 이렇게 액세스를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장 최근에 액세스한 게 7입니다. 따라서 7에 여기 있던 페이지가 탑으로 올라온다. 이런 개념을 갖다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페이지 폴트는 일어나고 있지 않네요. 1이 지금 액세스되면 여기 있으니까 문제없이 액세스될 거고, 2가 액세스된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액세스가 되니까, 다만 이런 값들이 다시 이동하겠죠. 자, 이번에는 앞에서 카운터하고 스택을 이용하는 것도 LRU 방식의 어떤 하나의 형태인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좀더 적은 하드웨어 도움으로 그 LRU에 근접한 알고리즘을 갖다가 만들 수 없겠느냐. 그래서 여기 LRU Approximation 알고리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레퍼런스 비트라는 걸또 추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비트인데요. 가장 그 기본적인 개념은 처음에 이 페이지는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초기 값을 0으로 해주고, 그 페이지 어떤 이제 프레임이 올라와 해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 1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체가 돼야 될 상황이 생기면 레퍼런스 비트가 0으로 되어 있는 이런 페이지를 교체 대상으로 희생하겠다. 이런 그런 기본 개념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장 최근에 사용이 됐는지 그 이전에 사용된 이 순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최근에 사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 레퍼런스 비트를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LRU 접근 알고리즘입니다. 예, 근접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피포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비트를 참조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다른 말로 클럭 리플레이스먼트, 클럭 교체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페이지를 운영하다가 리플레이스, 즉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레퍼런스 비트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비트가 만약에 0인 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를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예, 리플레이스 교체를 하겠다는 거고, 예, 1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전에 바로 사용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기회를 한번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기회를 줄때이 레퍼런스 비트를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바꿔주게 되고 이 다음 페이지를 희생양으로 또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인데요. 각각의 페이지가 이렇게 원형 큐 형태로 운영이 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다음 희생을 기본적으로 피포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였으니까 다음 희생을 지금 현재 가정을 이 페이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가 지금 페이지 폴더가 발생을 했고 그 페이지를 불러와서 누군가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근데 현재 보니까 다음 희생의 그 페이지 레퍼런스를 보니까 얘가 1로 세팅이 돼 있더라 이거죠. 이 말은 최근에 얘가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값을 0으로 바꿔주고 다음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봤더니 레퍼런스 비트가 1이에요. 따라서 얘를 0으로 바꿔주고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이때는 레퍼런스 비트가 0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가 현재 최근에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얘를 희생양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 페이지가 스왑 아웃되고 새로운 페이지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세컨드 찬스,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옵티마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옵티마 알고리즘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결국 뭐냐? LRU라는 거죠. 예.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이건 과거 정보를 이용해보자. 근데 과거 정보를 이용할 때, 카운터를 이용하는 거가 있고, 스택을 이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현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이 LRU approximation, 즉 LRU에 근접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이 세컨드 찬스 리플레이스 알고리즘을 지금 살펴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체 흐름은 지금 이와 같은 마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거보다 좀더 복잡하고 좀더 향상된 그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시간이 날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LRU approximation, 즉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을 좀더 다른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네 개의 프레임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개의 프레임을 쓸 수가 있고, 이 각각 그 프레임 옆에 붙어 있는 거는 레퍼런스 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녹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이 녹색 화살표가 다음 희생자, 다음 빅팀 페이지를 찾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기 상태는 이렇게 밑에 네모 박스는 그 다음 그 희생 페이지를 찾는 데까지 이 화살표가 몇번 이동했느냐 그걸 갖다 나타내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 이동했다란 말은 페이지 폴더가 발생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0번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0번 페이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0번 페이지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빅팀의 첫 번째인 기본적으로 얘기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으로 동작이 되니까 첫 번째 프레임에 0번 페이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동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그 넥스트 빅팀이 첫 번째 0번 프레임으로 이동을 했고 그것이 숫자 1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프레임이 올라와 있고 레퍼런싱이 시작됐으므로 검은색으로 지금 레퍼런스가 비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1번 페이지인데 1번 페이지가 없죠. 따라서 당연히 넥스트 빅팀 당연히 여기에 있는 그 넥스트 빅팀이 여기로 와야 되겠죠. 현재 여기 이전에 여기가 희생이 돼서 여기에 지금 패런 페이지가 왔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이동했다는 의미로 일로 표시했고 여기에 이제 1번 페이지가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봤더니 3번 페이지를 액세스하려고 합니다. 그럼 3번 페이지도 한 번의 이동을 통해서 넥스트 페이지 한 번의 이동을 통해서 3번 페이지가 올라오게 될 거고요. 6번 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한 번의 이동을 통해서 6번 페이지로 올라 아, 네 번째 프레임 3번에 올라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봤더니 2번 프레임을 요구합니다. 2번 페이지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재 2번 페이지가 없죠. 따라서 페이지 폴터가 발생이 될 거고요. 이때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이 지금 사용이 되는데 지금 봤더니 현재 이게 이전에 희생된 페이지 넘버고 따라서 지금 다음 순서는 누군가요? 얘가 되는 거죠, 얘.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레퍼런스 비트가 1로 세팅이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0으로 바꿔주고 기회를 다음 희생자를 얘를 또 찾겠죠. 얘도 0으로 바꿔주고 다음도 여기 찾겠죠. 또 얘가 1이니까 0으로 바꿔주고 다음 기회를 또 찾겠죠. 얘도 1로 돼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또 찾을 텐데 이미 얘는 아까 한번 가기 전에 1을 0으로 바꿔놓은 상태인 게 0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의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맨 처음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한번 했고요.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이동을 해가지고
얘가 2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전에 이동하면서 우리가 레퍼런스 비트는 모두 다 0으로 바꿔놓은 상태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이번엔 로지컬러들이 4번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럼 4번은 지금 현재 없죠. 그죠? 4번이 없는데 현재 다음 위생은 누굽니까? 얘죠, 얘. 그리고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이동을 통해서 다음 위생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5입니다. 5도 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이동을 통해서 여기 있는 3 대신에 5가 교체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2를 또 요구합니다. 근데 이때 2는 여기 이미 프레임의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액세스가 돼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으로 지금 피워놨고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 5를 요구합니다. 5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 존재를 하죠. 따라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때 잘 봐야 될 것이 지금 여기서 그림은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여기 레퍼런스 비트가 계속 1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요. 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로지컬 어드레스 0번 페이지를 요구했는데 0번 페이지가 없죠. 근데 현재 가장 최근에 희생된 위치가 여기 3번, 세 번째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2번인데요. 프레임 2번 따라서 얘가 이제 그 다음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니까 레퍼런스 비트가 0으로 됐어요. 따라서 얘를 그냥 그대로 희생을 해서 한번 이동에 의해서 6이 0으로 대치가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3 이때 한번 더 설명을 하면 3을 요구하는데 3이 없었죠. 따라서 3을 다음 희생을 찾기 위해서 2를 확인해 봤더니 페이지 2번을 확인해 봤더니 페이지 2번에 레퍼런스 비트가 1이에요. 따라서 얘를 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자기 자신까지 다시 오게 되죠. 근데 2는 이미 1에서 0으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0에 해당되는 레퍼런스 비트가 0이기 때문에 얘를 희생으로 하고요. 나머지 페이지들은 1에서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두 비워지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이렇게 바뀌고요. 2번 다시 없으니까 또 폴트가 발생하겠죠. 5번 또 폴트가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4번이 또 발생했어요. 4번도 5번 또 순환이 되면서 폴트가 발생이 되고 1번이 있죠. 폴트가 발생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잘 보시면 1번이 이전에 레퍼런스 비트가 0이었는데 지금 1번의 값은 X였기 때문에 0에서 1로 바뀐 거를 갖다가 지금 표시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0번을 X에서 했는데 0번에 대한 그 교체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이전에 가장 최근에 희생된 위치가 여기입니다. 따라서 다음 희생자는 얘죠. 근데 얘가 현재 최근에 레퍼런스에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됐기 때문에 얘를 1에서 0으로 바꿔주고 희생은 2가 되겠습니다. 그두번 이동을 하고요. 결국 1은 기회를 한번더 주게 된 거고 2가 희생이 돼서 0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